2021년 4월 따오기 두쌍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따오기가 멸종한 지 무려 42년 만에 자연부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번 번식 시리즈 3편은 귀여운 아기 따오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모공마을 둥지에는 네 식구가 됐는데요. 그런데 다른 따오기도 이 소식을 알았는지 둥지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컷 63X입니다. 수컷 63X는 암컷 97X의 전남친이기도 한데요. 한땐 사이좋은 커플이었지만 수컷이 둥지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암컷은 결국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둥지에 찾아왔었던 63X. 포란 시기에도 찾아오고 한 마리 부화를 했을 때도 두 마리 새끼 다 부화를 했을 때도 63X는 둥지에 찾아와 멀찌감치 바라만 봅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현남편 공구아이가 바로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새끼 두 마리가 부화하자 부모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새끼들이 점차 커질 것을 대비하여 둥지를 더 크고 단단하게 짓기 때문이죠. 이제는 암컷도 제법 둥지를 잘 짓고 남편은 꽃다발도 가져옵니다. 이제 따오기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부화 일주일 차. 따오기들도 이젠 제법 먹이 주는 것에도 능숙하고 새끼들은 이제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먹이를 달라고 옵니다. 이 귀여운 뽀시래기들은 부화한 지 2주차가 되자 이렇게나 성장했습니다. 새끼들은 점차 먹이량이 늘어가면서 더 많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낮잠 타임. 따오기 부부는 뽀시래기들이 자는 동안 깃을 정리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뽀시래기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이제 일주일 뒤인 3주차로 넘어갑니다. 새끼 중 더 강한 따오기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따오기를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배를 다 채운 뒤 그제서야 약한 따오기는 먹이를 받아먹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를 키우기 위해 부모 따오기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구하고 서로 번갈아가며 새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어느새 봄비가 내리는 5월. 비가 와도 따오기는 새끼들을 돌보느라 바쁘고 그렇게 2주 뒤, 이제 둥지에는 두 마리의 새끼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 따오기들은 먹이를 줄 때만 둥지에 잠시 들어오고 가까운 거리에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이젠 제법 얼굴이 노랗게 변한 새끼 따오기. 6주차가 되자 이제 따오기들은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45일째 따오기는 드디어 둥지를 떠나 비행합니다. 인간에 의해 자연에서 볼 수 없게 된 새 따오기. 복원을 위한 오랜 노력 끝에 자연에서 살아가는 따오기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부터 시작한다면 자연 속 따오기를 보는 날들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따오기는 오늘도 아름다운 비행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